네, 안녕하십니까. 골닥건 편집장 알팀입니다. 방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디나모 자그레브를 2대0으로 꺾고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무실점 경기까지 펼치게 됐고요. 상대에게 원정 득점을 주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2차전 자그레브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네,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자그레브라는 팀 자체를 좀 보면은 이제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21번이나 우승한 사실 뭐 로컬 절대 강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잉글랜드 클럽인 토트넘을 상대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무기력한 경기, 조금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자그레브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상대로 굉장히 지금 승리를 못 거둔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늘도 무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무리뉴 감독은 최근 폼이 올라온 이제 베일 선수와 이제 중원에 호이비에르 선수를 후방 교체 멤버로 투입을 했고요. 뭐 선발 출전은 이제 라멜라, 뭐 알리 같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고, 중원은 은돔벨레와 시스코 조합으로 나섰습니다. 네, 자그레브는 이제 99번을 달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던 오리시치 선수가 과거에 사실 이제 K리그 등록명을 오리샤 선수로 해서 전남 드래곤즈와 울산 현대에서 활약했던 선수거든요. 네, 오랜만에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를 통해서, 유로파리그 경기를 통해서 오리샤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사실 자그레브 같은 이제 동유럽, 이런 크로아티아나 이런 동유럽 팀들은 이제 뭐 유럽 대항전과 아니면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같은 빅 클럽, 빅 리그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수들 개개인 자체가 뭐빅 리그 또는 빅 클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쇼케이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날 경기 이제 토트넘 핫스퍼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뭐 루카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도 뭐 디나모 자그레브 소속으로 맹활약을 하다가 네, 토트넘의 눈에 띄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경험도 있고요. 네,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경기는 해리케인 선수의 멀티골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전반 24분에 이제 라멜라 선수가 벤 데이비스 선수에게 패스를 받아서 이제 돌파 후에 뭐 특유의 이제 왼발 슈팅, 아웃프런트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게 이제 골대 맞고 나오자 이제 해리케인 선수가 쉐도를 하다가 가볍게 밀어넣는 모습으로 1대0의 선취골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후반 25분에는 세르지오 히레 선수의 크로스를 네, 상대 수비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자 박스 안에서 해리케인의 볼을 잡았고, 이를 이제 오른발로 날카롭게 골문 구석을 가르는 추가골로 2대0으로 앞서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장면에서, 두 번째 골 장면에서 해리케인 선수가 수비 실수로 네, 얻어낸 볼을 굉장히 이제 침착하게 컨트롤하고 날카롭게 골문 구석을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해리케인 선수는 이제 월드 클래스구나, 정말 이제 한층 높은 클래스를 자랑하는 선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스트라이커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수 있었고요. 네, 이날 승리를 거둔 토트넘 핫스퍼는 이제 오는 주말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날 경기 이제 64분만 활약한 손흥민 선수는 주말에 있을 북런던 더비도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뭐 지난 이제 작년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 올 시즌 1차전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른발 굉장히 강하게 감아 들어가는 슈팅 골로, 원더골로 팀에게 이제 도움을 주었잖아요. 네, 이번 주말에 있을 북런던 더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 알팀이었고요. 또 다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